가게 외관이 거의 무너져서 흘러내릴 것 같죠? 오늘은 곱창과 소고기를 아주 제대로 하는 집으로 가볼 건데요. 들어갔다 하면 소주를 각 3병씩을 마셔야 하는 집에서 바로 강의해 볼게요. 자, 실내입니다. 실내는 할아버지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정모를 할것 같은 분위기고요. 자, 메뉴판입니다. 메뉴판도 보면 지금 과연 2023년도에 존재하는 메뉴판이 맞나 할 정도로 멋있죠. 그리고 기본찬도 보면 이 집은 할머니, 할아버지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전부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기본찬입니다. 반찬 내공이 거의 뭐 고든 램지는 싸대기 맞고 돌아가야 할 정도로 내공이 셌고요. 자, 이어서 이 집의 대표 메뉴인 제비추리인데 1인분에 25,000원으로 가성비도 아주 죽여주죠. 가성비만큼이나 죽여주는 게 있는데, 네, 맛 또한 진짜 죽여줍니다. 열 전도율이 높은 저렇게 무쇠 철판에다 구워주시는데, 자, 고기가 딱 익으면 이 집의 마약 소스에 저렇게 한번 살짝쿵 담궈서 저렇게 파절이랑 함께 먹으면 평생 술을 안 마시던 사람도 술 생각이 저절로 나고요. 자, 그리고 이 집의 또 하나의 대표 메뉴인 곱창인데 이 집은 곱창을 구울 때 저렇게 쪽발을 아주 한 뿌리째 넣어주니 곱창을 많이 먹다 보면 느끼한데 그 느끼한 부분을 저 쪽파가 아주 제대로 잡아주고요. 경찰들도 이렇게는 못 잡아줍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자, 그리고 다 잡수면 한국인들 마지막에 뭐를 먹어야 합니까? 네, 이 탄수화물 볶음밥은 무조건 잡숫고 나와야 합니다. 이 볶음밥도 너무 맛있었어요. 자, 맛도 분위기도 가성비도 잡은 곳에서 언제 한번 식사들 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